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상상력 사전 137번째 항목 오이디푸스. 테베이 왕 라이오스와 이오카스테 왕비는 후사를 얻지 못해 상심해 있었다. 부부는 델포이의 아폴론 신전을 찾아가고 여사제는 그들이 아들을 낳을 것이나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하게 될 거라고 예언한다. 과연 몇달뒤 사내 아이가 태어난다. 라이오스 왕은 차마 아기를 죽이지 못하고 그냥 산에다 갖다 버린다. 양발의 복사뼈에 구멍을 뚫고 가죽끈을 꿰어 한대 묶은 채로 말이다. 한 목동이 아이를 발견하고 끈을 풀어준 다음 코린토스 왕 폴리보스에게 데려간다. 자식이 없었던 폴리보스는 아이를 양자로 삼고 퉁퉁 부은 발이란 뜻의 오이디푸스라는 이름을 붙여준다. 어느 날 오이디푸스가 델포의 여사제를 찾아가 신탁을 묻자 사제는 과거 그의 부모에게 했던 예언을 되풀이한다. 너는 네 아비를 죽이고 네 어미와 결혼할 것이다. 폴리보스 왕이 자기 아버지라고 믿고 있던 오이디푸스는 이 예언이 실현될까 두려워 코린토스를 떠나기로 결심한다. 여행 중에 그는 한 무리의 사내들을 만나게 된다. 오이디푸스는 이들이 강도떼라고 생각했으나 사실 이 무리는 라이오스 왕과 그의 신하들이었다. 말다툼이 벌어졌고 오이디푸스는 강도떼의 두목, 즉 자신의 친부를 죽이고 만다. 그런 다음 그는 다시 길을 떠난다. 그가 테베에 이르렀을 때 도시는 스핑크스라는 괴물로 인해 온통 두려움에 빠져 있었다. 이 괴물은 만나는 사람마다 수수께끼를 하나 내고 대답하지 못하면 잡아먹었다. 그 수수께끼는 이러했다. 아침에는 네 발이었다가 정오에는 두 발이 되고 저녁 때는 세 발이 되는 게 무엇이냐? 오이디푸스는 정답을 찾아낸다. 인간이다. 젖먹이는 네 발로 걷고 성인이 되면 두 발로 걸으며 늙으면 세 번째 다리인 지팡이에 의지하게 되니까. 화가 난 스핑크스는 바위 절벽 밑으로 몸을 던져 죽는다. 테베의 시민들은 그들의 영웅을 왕으로 삼고 잔왕 라이오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실종된 탓에 과부가 되어 있던 왕비를 아내로 준다. 이렇게 해서 오이디푸스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생모와 결혼하게 된 것이다. 오이디푸스와 이오카스테는 자식도 넷이나 낳으면서 행복하게 산다. 그런데 갑자기 흑사병이 돌았고 델포이의 신탁은 이 전염병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라이오스의 살인사건으로 인한 것이며 범인이 밝혀져서 처벌되지 않는 한 역병은 계속될 것이라고 알려준다. 오이디푸스 왕은 밀정들을 보내어 범인을 찾게 한다. 그리고 결국 진실을 알게 된 밀정들은 주군에게 무서운 진실을 밝힌다. 살인범은 바로 왕 자신이었던 것이다. 이 소식을 들은 이오카스테는 목매달아 죽는다. 고통으로 거의 실성하다시피 한 오이디푸스는 옥좌에서 내려와 자신의 두 눈을 멀게 한다. 테베에서 쫓겨난 오이디푸스는 그를 끝까지 버리지 않은 딸 안티고네와 함께 구걸을 하며 세상을 떠돌아다닌다. 먼 훗날 지그문트 그 프로이트는 어머니를 사랑하게 되어 아버지를 파괴하고 싶어하는 사내 아이들의 원초적 충동을 설명하기 위해 이 신화를 사용한다.